안녕하세요. 송정의 전영민입니다. 오늘은 제가 죽도공원 쪽에 있는 데서 제가 보레미 낚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자, 지금부터 저 오늘 미끼는 청개비를 사용을 했습니다. 홍개비가 더 좋아요. 더 좋고.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청개비를 샀다 이라 한다면은 청개비를 깊이 끼지 마십시오. 좀 짤막짤막 하도록 바늘에서 빼 나와가지고 약 한 2cm 이상 이렇게. 자,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좀 짧게 좀 해주십시오. 자, 여러분들 캐스팅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부터 재밌는 낚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보레미 낚시가 얼마나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지금 캐스팅 했습니다. 캐스팅 했는데 입질 바로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바로 절대 감아주지 마십시오. 그러면은 한 마리 이런 식으로 잡히거든요. 한 번에 입질 받았다 해서 체험질 해가지고 하지 마시고, 체험질도 여러분들 하지 마십시오. 그냥 그대로 자꾸만 끌어당기십시오. 끌어당기면 여러분들의 도움 될 겁니다. 자, 현재까지는 두 분 돌아왔습니다. 한꺼번에 두 분 돌아왔거든요. 자, 안 갑습니다. 두 분, 세 번. 지금 거의 한 네 번까지는 돌아왔습니다. 네 번까지는 돌아왔는데도 안 감고 있습니다. 다섯 번, 여섯 번. 예, 지금 또 조금 끌다 보겠습니다. 자, 끌어보겠습니다. 자, 입질은 지금 계속해서 한 대7번은 받았습니다. 대7번은 받았는데, 여기에서 제가 한번 감아보겠습니다. 여러분들. 자, 한 마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은. 한 두 마리 정도는 붙어 있을 것 같습니다. 나도 지금 물 속에 있는 거는 몰라요. 자, 여러분들, 자, 이렇게 두 발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이렇게 조금만 내가 더 나눠서면 세 발을 바로 당겨내겠죠. 위에는 청개비를 조금 길게 썼더만 이랬습니다. 자, 고기는 바로 방류를 하겠습니다. 고기는 다 방류했고요. 자, 지렁이를 다시 달고. 자, 여러분들 고기는 방류를 하겠습니다. 자, 이런 낚시를 해보시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참 재밌을 거예요. 미끼는 한 군데만 여도 되겠습니다. 미끼는. 자, 한 군데만 더 여가지고, 요 지금 폭판에 바늘이 없거든요. 자, 여러분들 미끼가 굉장히 깁니다. 미끼가 굉장히 긴데, 제가 조금만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. 아, 또 미끄러워서 막. 아이고, 미끄러리. 미끄럽다. 자, 지렁이 너무 긴
칼레로 조금 끊어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이 정도만 하시면, 자, 테스팅 해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캐스팅은 했고요. 자, 여러분들 보실까요? 이럴 때는 조금씩 여러분들 조금씩 끌어주십시오. 두께도 두께로 양 사이드로 조금씩 끌어주시면 돼요. 자, 여기에서 끌어줄 때, 여기에서 이렇게 당겨줄 때 이 길이 안 들어온다 이란다면 옆으로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. 이렇게 바꿔주십시오. 아직까지 입질 안 들어오네요. 한번 들어왔습니다. 두 번째.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, 여섯 번째. 자, 지금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한 일곱 번, 여덟 번 입질을 들어왔습니다. 자, 감아 보겠습니다. 지금 한 마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절대 한 마리는 아닙니다.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. 어? 한 마리네요. 이렇게. 죄송합니다. 여러분, 한 마리가 왔습니다. 한, 첫 번에 감을 때는 한 두 마리 정도는 되는 것 같았지만은, 이렇게. 지금 한 마리가 올라왔거든요. 여러분들. 자, 고기는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잘 가자. 다시 한번 미끼를 달고,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번에는 과연 한 두 마리가 같이 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번에는 두 마리를 한번 잡아내 보겠습니다. 아, 중간에 그 조금 더 나눴어야 되는데. 일단 미끄러워서 여러분들 그 지렁이를 저 사서면 백사장에서 그 말란 모래 오늘 새벽에 비 온다고 해서 지금 우리 송정 그 바다에는 지금 물이 다 출질했던데 비가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란 모래를 지금 못 쏘았거든요. 그래 말란 모래를 지렁이들 좀 눈치주게 되면은 이렇게 내가 지금 어렵게 안 할 건데 이제 잘 아, 딱 미끄러봤으면 한 장을 하겠네. 여러분들 한번 캐스팅 한번 해볼게요.
이번에는 좀 앞에 좀 가까이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엄청나게 가깝게 짓거든요. 한 20m 전방에 짓습니다. 한 번, 두 번, 세 번, 어서. 지금 입질 계속해서 들어오거든요. 자, 계속해서 들어옵니다. 금방 여가지고 입질이 추가 떨어지고 나서 한 세 번, 네 번을 지금 들어왔습니다. 그래도 지금 제가 안 감고 있거든요. 자, 한 번 더 들어오게 되면은, 자, 감아 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이번에는 진짜 한 마리가 아닌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들, 자, 앞에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, 이렇게 지금 두 마리가 올라왔습니다, 여러분. 자, 이렇게. 참 재밌는 낚시 있죠. 알고 이래 하면은 참 재밌는 낚시입니다.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할 때 입질 한 번만 딱 들어오면 무조건 감거든요. 감으면은 많이 못 잡습니다. 그래가지고 한번 캐스팅이 해가지고 입질이 한 대일곱 번 정도를 기다렸다가 참 끌어주면서 기다리죠. 오른쪽을 끌어주든지 왼쪽을 끌어주든지 끌어주는 거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. 그러면은 이렇게 마리수록 이렇게 두 마리 세 마리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저 보라밀 동영상 두 편이 올라갔습니다. 자, 고기는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제가 잠시 해봤는데 아직까지 끝낼 건 아닙니다. 이제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.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제가 와가지고 지금 보레미를 한 20수 이상은 한 것 같아요. 오면은 대박 놀 것 같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저 보레미 카드바늘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. 내가 보레미 카드바늘입니다. 자, 여러분들, 요 카드바늘. 요 카드바늘로 했습니다. 자,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